조금 긴장되는데? 왜 어제 너무 힘든 거야? 몰라. 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모수첩! 오늘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우와! 보세요. 지금 긴장됩니다, 이제. 아니, 저걸 주시더라? 신기하게. 여러분. 이게 저 뱃속이에요. 5주 1일차라고 하셨어요. 5주 1일차라서 아직 지금 아기도 안 보이고 심장 소리는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아기 집이 있는 상태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산모가 보기만 해도 건강하네요. 복근이 좋대요. 복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전날까지 필라테스로 굉장히 아주 부셔놨었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게 도님 생일이 8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출산 예정일이 8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아 도님하고 생일이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어제까지는 실감이 안 났거든? 어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어 임신 맞네요 이러고 끝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좀 출산 전문 병원이라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실감이 나고 이 초음파 사진도 받아와서 실감이 더 나요. 이거 봐, 보여? 1.04cm래. 1.04cm면 내 손톱보다도 작아. 그래. 딱 콩만해. 콩만해. 진짜. 근데 생각보다 막 공부할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는지 국민 행복카드? 보건소도 가서 그럼 무슨 등록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태아보험 같은 것도 혹시나 드실 거라면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었거든? 예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럴 예상일 줄은 몰랐네.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크리스마스 느낌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너무 큰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지금 아. 손님이 이거 풀어야겠다. 아니 이 면부터는 어떻게? 아니 손발이 이렇게 안 맞을까? 사공이 하나여야 돼. 제가 하잖아요 제가.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제가 합니다. 컵. 맛있게 해주세요. 넵. 맛있게 생겼다, 오빠. 이거랑 나한테 좋은 필수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크리스마스 컬러를 위해. 굿! 치즈를 한 장? 크리스마스 노란색이랑 상관 있어, 근데? 이거 좀 따지지 마. 어, 따지지 마. 사람이 잘해준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 오케이. 내가 상준이니까. 자, 피자가 오기 전에 식으면 안 되니 맛을 봅시다. 소시지 뭐 맛있지 뭐. 양파야 뭐 잘 볶으면 맛있지 뭐. 그릇이 너무 조그만 거 있나?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피자를 접시로 쓰면 된다. 맞아.
완전 크리스마스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맛있게 잘 했구만. 크리스마스 같은 맛이에요. 왔다 왔다. 따라따라 따. 따. 와. 딴따라라라. 뭔지 봐. 오늘 피자가 땡겨서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 진짜 오랜만이야, 그치? 미디어의 영향을 정확히 받는 편. 쇼미더머니에서 나와서 그런 거잖아. 아니, 쇼미더머니 나와 보는데 피자, 도미노 피자 먹는 게 나오고 광고에 이 광고를 도미노 피자 이 메뉴 광고를 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먹자 하고 싶었지. 바이럴을 왜 이렇게 날짜해? 오늘 신이 땡겨서 신으로 시켰어. 잘했어. 짠. 도미노 피자가 맛은 있어요. 비싸도 그렇고 34,900원이거든. 근데 만원 쿠폰 할인받아서 24,900원. 너무 맛있는데? 근데 내가 갈릭 소스 두 개나 시켰는데 이건 맛있어. 그럼 또 포울슬로 그러게. 피클 해줄까? 네. 알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고 딱 좋아. 나도 이거 먹으니까 생각했어. 이거 새우 향이 되게 많이 나. 와! 새우 맛이 좀 더 많이 나지? 새우 맛! 트러플인가? 트러플 향 나. 저 입덧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상태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의 선생님이 아직 안 이랬잖아.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상한데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입덧은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설레발치면 꼭 지더라. 마케팅 성공하셨네. 아니 우리 이것만 먹으려고 했잖아. 양 부족했어. 맞아. 이거 저녁에 먹고 이거 점심에 먹으려고 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럼 양 부족해. 원래 뿌링클 먹잖아요. 갑자기 뿌링클이 안 땡겼어요. 입덧인가 봐요. 왜 이렇게 잘 갖다 붙이지? 사람이. 엽산이라는 걸 먹기 시작합니다. 약국에 가서 좋은 거 그냥 달라고 부탁드리긴 했거든요. 더 좋은 게 있을까? 아마 우리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치? 오케이, 먹어볼게. 울렁거릴 수도 있다 하셨어. 밥 먹고 먹으면 괜찮아. 와! 아, 맛도 안 나는데? 레몬 맛이에요. 와, 새로 나온 거 먹어볼래? 뭐? 갈릭 스노인. 여러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오빠랑 싸운 적 있거든요. 나중에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그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울었어요, 그때. 봐봐, 이 좀더 활선인 오리지널 치킨은 그대로 이 동태 치킨 이게 대표 메뉴니까? 아까 그걸 오리지널을 먹어요, KFC에서. 이게 대표 메뉴야.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바삭하게 튀긴 거에다가 이렇게 후추가 콕콕 박혀있는데 이게 대표 메뉴가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내일 영화 보면서 먹읍시다. 시즈부이구나. 캐러멜 팝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팝콘도 샀다 그러네? 캐러멜? 그래, 캐러멜이나. 그래. 내일 영화 보면서 변경. 더 맛있어 보이는 프레젤이 담겨 있는. 하나 둘 셋 넷.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호 아직 아니지만 이따 케이크도 해야 돼 오빠. 저희는 크리스마스 겸 축하 파티 겸. 크리스마스 파티 겸 축하 파티 겸 똑같은 말. 오빠 이번엔 왜? 믿어도 돼? 나? 너 좀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샴페인 독순도가처럼? 샴페인은 터트린 적 없어. 아 그래? 샴페인 따는 법 강좌. 오른손으로 아니 오른손이래 엄지로 뚜껑을 눌러줍니다. 네. 고리를 반대손으로 풀어줍니다. 네. 그리고 고리를 빼준 다음에 코르크를 딱
그다음에 잡고 얘를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돌리기만 하면 돼. 돌리기만 하면 지가 왔다 와. 나 돌리기만 안 되다. 터진다? 터진다?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손을 가면 다 떨던데? 저는 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 예쁘다. 축하드립니다. 뭘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를요. 아주 물맛이 좋구만. 오, 분위기 좋네. 웬일이야. 아, 완전 크리스마스네요. 먹어볼까? 그럴까? 식겠다, 식겠어. 맛있겠다. 잘 먹어. 난 다리. 나는 왕따시. 와, 다리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봐. 나 이런 거 좋아해. 오늘의 영광.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뭐 볼까 하다가 짱구의 낙서 뭐지? 극장판. 짱구 낙서 된 망원인가? 시작부터 후리가 나오네.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맛있다. 후리 좀 터져야. 아닌가?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오리지널이면 좀 더 맛있었겠지만.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누님하고 흥분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종해 그 어플 우리 이모집권. 잠깐만. 잠깐만 진종해. 연애할 때 KFC에 간 적 있어요. 누님한테 앉아있을 테니까 가서 버킷 하나 시켜와 이랬지. 근데 이거 오리지널 버킷을 사온 거야. 세상에. 나 뭐가 사오라고 하실 말든가. 아니 누가 KFC에서 오리지널 버킷을 먹어. 근데 그때 제가 아마 1일 1식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아주 그냥 대판 싸웠죠. 대판 싸웠기보다 대판 혼났죠. 누가 KFC에서 오리지널 버킷을 먹냐. 그랬더니 나는 KFC에서 오리지널 버킷밖에 안 먹어봤다 이러는 거지. 아니 그거밖에 안 먹은 거 아니고 난 오리지널을 좋아한다 이거지. 그러면 반반을 하던가. 저녁은 왜 치킨으로 먹냐면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뿌링클 먹으려고 했는데 그치? 근데 뿌링클이 희한하게 안 땡겨서. 그래서 제가 돈님한테 나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 안 땡기는 것 같아 이러니까 치킨이 자극적이잖아. 프라이드 치킨은 담백한 건데. 무슨 소리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새로 나온 거거든요? 갈릭 스노잉 치킨. 이게 뿌링클 냄새가 나. 아 그것 때문이구나? 응. 지나오는 길에 계속 뿌링클 냄새가 나더라고. 우와!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는데 마늘 향이 엄청나. 근데 한 조각이면 충분할 맛이다. 나조차도. 아 선생님조차도? 응. 좀 생각보다 달라. 맞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커. 나 원래 이 부위 안 좋아하거든. 이 기름진 부위. 응. 입맛이 바뀌는 건가? 재밌네. 뭐 하나 생각할 때마다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어? 그 약간 오리지널 느낌인데? 이 껍질 없는 이 바삭하지 않은 이 눅눅한 느낌. 생각만 해도 열받네. 한간만 들어봤네.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왜 그래. 크리스마스 케이크 겸 우리의 축하 케이크. 축하 케이크. 이거 포도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대단한 케이크다. 됐어. 아니야 이번에 그 노래 아니야 딴 노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신기한 하루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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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라운 선물을 축하합니다. 뚜뚜뚜뚜. 뚜뚜뚜뚜. 우리 사진 찍어야 돼.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 응. 나중에 먼 미래에 보여줘. 인생? 어, 꺼지려 그래! 네, 이제 멀었어. 자. 자, 불자. 소원도 빌어. 소원을 왜 빌어? 왜? 예수님 생일을.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트리 같이 생겼지 않아요? 응, 그 예쁘다. 저거랑 같이 있으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에다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포도 살짝 이모티콘 넣어놨거든요. 아무도 모르시겠죠? 지금 아무도 모르시겠지? 절대 아무도 몰라. 그치? 다들 성지순례 가세요. 물론 그때는 없어져 있겠지만. 이미 내려왔는데. 야! 우와! 먹어볼래. 어머나!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컨디션도 안 좋고 해가지고 케이크를 이번에 못 샀거든요. 부랴부랴 배달로 시킨 케이크인데 후기가 좋아서 시켜도 되게 맛있네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응? 케이크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신 거 아니세요? 저 원래 계획파가 아니에요. 계획은 돈님이 세우신 거죠. 아니 케이크 사자 그랬는데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케이크파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 이게 돼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그때 무슨 케이크를 먹고 싶은지 생각이 안 나. 이게 이번에 나온 겨울에만 나온다 그랬나? 초코 타르트예요. 아 초코. 괜찮지 않을까? 와! 와! 여기 진짜 맛있구만. 초코가 엄청 진해. 너무 많이 먹나? 아니 많이 먹어야지 오늘 같은 날. 이거 꼭 케이크로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달걀 볶음밥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해드려야죠. 대충 썰고 졸려? 자. 내가 해주면 다 끝나면 말려 줄게. 왜 앉아? 그러면 침대 가서 누워서 쉬고 있어. 맛있겠다. 그렇지? 맛있다. 맛있어. 고슬고슬 잘 볶아졌네. 어 괜히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겠지 그건? 어 그래?
맛있다. 역시 볶음밥과 김치는 무적이야. 무슨 마늘 조금 먹으려고 했더니만 신나게 들어갔네. 아니 배가 안 고픈 건지 피자에 두 조각이나 먹어. 원래 같으면 그 피자가 좀 다르긴 해. 원래 같으면 피자 완전 간식이거든? 어. 먹고 배 부르더라니? 더 먹을 수 있는 밥. 다 먹고 나면 반찬 받고. 자, 저녁은 와인 파티예요. 와인 없는 와인 파티.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아요. 왜냐면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사온 과자들을 있어 보이게 플레이팅 해볼게요. 우와! 꽉 찼는데 그렇다니까? 그 진짜 분홍 소시지들. 우와 맛있겠다. 여기다 부어. 아 먹고 먹어보고 싶다. 한번 먹어봐. 우와 케첩도 주셔. 대박. 그 다음 요거 하나 더 꺼내. 여기다가 호복집 치즈 맛을 뜯어주세요. 귤 있어 보이지? 이것은 어제 먹던 케이크. 우와 귀엽다. 이건 좀 궁금하다. 러브레터 볼래?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해. 미치겠네. 근데 원래 그런 생리 전처럼 그런다 그랬어. 그런가? 영화를 절대 못 골라. 기다리겠습니다. 어디 선물인가요? 파마산입니다. 왜 그런 비교를 좋아해? 안 좋아했어 방금. 날씨의 아이 볼래? 날씨의 아이 우리 봤어? 안 봤잖아. 난 봤는데. 왜? 아니 우리 추억의 영화 같은 거, 아니 옛날에 봤던 어릴 때 봤던 거 추억? 나홀로 집에 같은 거? 아 맨날 나홀로 집에 보잖아. 작년에도 나홀로 집, 배작년에도 나홀로 집에 봤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 봐야 돼. 와인. 로맨스 그거 보고 싶어? 어바웃타임 볼까? 나도 어바웃타임은 지겨워 근데. 위대한 갓츠비? 그렇지. 아 위대한 갓츠비 8번 넘게 본 것 같은데. 붉은 돼지? 붉은 돼지 안 봤는데 나. 나도 안 봤어. 땁니다. 귀엽. 멀미 날라 그래. 피노키오. 고생했다. 자. 됐어. 비려. 살짝 비려요. 이거 오징어네. 진짜 오징어네. 이거랑 이거랑 맛 비슷한데 얘가 훨씬 맛있어. 케첩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궁금해. 처음 먹어봐. 나도. 맛있다. 맛있다. 그대의 눈동자에 곰배. 밥 식사 그냥.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잘 때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아니, 들어갈까? 어때요? 어때요? 예뻐요? 괜찮아요? 예. 그러게. 모르겠네. 포도를. 근데 큰 가사는 없다 보니까. 예쁘군. 예쁘군. 제가 잘 찾죠, 그릇을. 네. 잘 찾으시네요. 인솔트! 찍으세요. 귀엽군. 괜히 귀여워 보이는군. 프링클이 안 땡기더라고. 프링클이 안 땡겨. 랜선 이모 이모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촬영은 끝이 났고 점심을 먹어봅시다.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줘야 해요. 이게 그 제가 생크림 도저히 못 칠 것 같아서 시켰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파는 빵들인데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햄버거만 먹고 싶네 어제부터. 나 어렸을 때 햄버거는 무조건 이런 빵집 햄버거였는데. 오빠 너 진짜 어느 몇 년도 사람이야? 똑바로 얘기해. 동네에 빵 92년도, 92년도 사람 아니지? 동네에 햄버거집이 없잖아. 아, 서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오빠는 진짜 수상해요. 제가 볼 때 서울 사람 아니고 92년생 아니고 82년생인 게 분명. 아니 72년생. 우리 엄마가 72년생이야. 72년생이야. 아, 엄마 얘기하지 마. 어머님 보고 싶으니까. 아, 어머님 보고 싶네. 어떡하지? 드셔보세요.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버거 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버거 햄 드세요.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안 어울리지? 완전 맛있어. 나 이제 소식자가 됐어. 소식자가 됐어? 잘 생겼다. 와우. 어렸을 때 먹던 빵집 햄버거랑 다르네. 당연하죠. 이건 25년 전인데 퀄리티가 달라졌다. 나 아까 영상에서 말하는데 엄청 떨렸어. 결혼할 때보다 더 떨렸어. 손이 떨렸어? 응. 우유 줄까? 이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 프링클도 안 먹고 싶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네일아트 제거를 하러 갑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네일아트예요. 이제 당분간 못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네일아트 바꾸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거하는 날로 바뀌게 됐죠. 그래도 좋아요. 처음에는 되게 얼떨떨했는데 네일아트 지우러 가도 좋네. 웬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의 요리. 아주 큰맘 먹고 하물을 구입했습니다. 무려 두 팩. 아주 제가 고민했어요. 제가 아주 이 하도 팩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마음속으로 고민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들었다 놨다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들었다 놨다 많이 했어요. 오빠 이 데비야끼 소스 너무 약간 달달하게 먹고 싶어. 사실 그래? 데비 양념 소스. 좋아.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우와, 비주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알게 드세요. 임신 초기에 소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뭐부터 먹을까? 그거, 그게 따뜻해 지금. 맛있겠다. 엎진 쌀. 참소스 살짝 찍어서. 왜 이렇게 맛있어? 꽃등심도 먹어봐요, 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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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해줄까, 소금? 하고 싶을 때. 진짜 너무 맛있다. 손톱이 좀 모양이 예뻐졌다, 옛날에 비해서. 맨날 레이아웃 해서 그런가? 맞아. 생각보다 기분 좋아. 청경채 숙주볶음도 먹어봐. 응. 얘가 제일 두꺼우네. 나한테 이렇게 두꺼운 거 줘도 돼? 근데 요리 잘해? 제가 요리사입니다, 원래. 약간 기분 탓인지 빈속이 되면 좀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설마 진짜 그것의 영향일까 그런지 잘 모르겠어. 막 괜히 우연의 일치 아니야? 괜히 기분 탓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난 너무 심한 게 아니잖아 지금. 맛있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돼. 치즈라도 못 먹어야겠다. 어떤 거 먹는 거예요? 오덤 샤바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시그니처 스페셜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시그니처 해도 충분하대요. 아, 그럼 시그니처로 갑시다. 네. 그리고 여기는 육수가 이렇게 아홉 가지예요. 어허. 뒤집으면 이거 별로 뒤에 먹는 게 달라. 뭐 먹고 싶어? 보통은 기본으로 일단 버섯 육수를 해야 돼요. 왜요? 얘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다 먹고 육수를 추가할 수도 있어. 된장 라면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김치 로제 리조또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볶음무도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이걸 먼저 먹고 하자고.
저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싫어하는 맛이야. 사실상 거의 그냥 딸기 얼린 거다. 딸기 67%네.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상한데 이게 정상이라고? 분명히 한 어제 그제 호두갑들은 처음 입덧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잖아. 아직 안 왔다고요? 그거 믿을 수가 없네. 그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진짜 물렁구가 무릎도 아파. 무릎이 왜 아프지? 제가 거짓말 아닌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심장 박동수를 보세요 지금. 이거 110이나 된다니까? 원래 70, 80인데?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말이 돼? 그래 이거 두 개로 하자. 이거 예쁘다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여러분 제가 원래 엽산 다른 거 먹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바꿔봤어요. 보면은 임신 준비할 때부터 임신 15주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임산부 전용을 뭐 알아봐서 먹어야 되고 오메가3도 임산부 전용 오메가3 막 이런 게 있다나 봐. 근데 그리고 막 임신 초기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또 먹으면 안 되거나 너무 과하면 안 되는 영양제들도 있고 너무 공부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인원 된 거를 사봤거든요.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괜찮을랑가 모르겠어. 엽산이 800 들어있대. 800. 여기 뭐뭐가 들었냐면 마그네슘, 비타민C, 셀렌, 나이오신, 아연, 몰리브덴, 망간, 판토텐산, 비타민B, 식스, 비타민, 기어, 비타민, 비트, 엽산, 비타민K, 비타민B, 12, 요오드, 비오톤, 비타민E,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먹어볼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건가 봐요. 어쨌든 이건 다 먹어야겠지만 이게 저번에 먹는 것보다 과연 좋은 게 맞겠지? 어쨌든 비타민 이런 게 다 섞여 있다고 하니까. 아유, 알약이 많으면 맛이 없어. 아우 맛있네 포도. 짠. 부모님들한테 알릴 용도인 선물 상자를 만들기 위해 포도랑 알기 양말을 사왔습니다. 플레이팅을 세팅을 해봐야 돼요. 딱 풀고 딱 열면 여기에 딱 있는 거죠. 냄새가 이상한데. 진짜 귀여워.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웬일이야. 아 너무 귀엽다. 아 미치겠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좋아.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8시에 있어서 일찍 일어났고요. 저는 핫도그를 먹습니다. 왜냐면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조심히 드세요. 다 흘리니까요. 토레타도 가져왔습니다. 알았어요. 3시에 일어났거든? 응. 3시 15분쯤 일어나서 1시. 며칠 일찍 일어났어? 눈이 떠졌어. 아무튼 관건은 오늘은 아무도 제가 임신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주 풀스울트라를 해야 될 날입니다. 핫도그를 드시고 가는 동안 주무세요. 네.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눈도 부었다 야.
이게 샤브샤브를 맛있게 먹죠. 맞아. 빨리 와봐 다들. 산타 할머니랑 산타 매형이 왔어. 여기다 우와, 올려. 우와 긴장된다. 빨리 와 아빠. 우와. 여기 엄마 아빠 앉아. 여기 앉으라고. 응. 자 이것은 김인미 김부각입니다. 그다음 오늘 촬영한 거입니다. 우와. 엄마 선물이에요. 아 고마워. 이건 준영이 거 명란 김부각. 그리고 이것도 준영이 선물이야. 나 명란 김 먹고 싶었어. 김칩스. 아, 나 이거. 준영이 중국에 그래서... 가져가라고. 아까 먹고 싶었어. 그리고 포도입니다. 트로피 아니야? 트로피? 예쁘지? 모형 아니야? 모형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은 눈을 감고 열어보세요. 어, 내가 아까 눈 가려. 이 박스야. 눈 떠도 돼요? 뭐야 이게? 에? 그게 선영이 거야? 어머! 어머! 아, 근데 얘네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너 약 같은 거 먹었어? 아니 감기약 먹었... 몰라. 이거 봐! 아, 진짜. 우와! 아이 눈물이나. 태명이 포도야. 아. 왜냐면 나도 더 포도라고 해서 포도야. 어? 여기 있어? 몇 개월도 아닌데? 아기 집밖에 못 봤어. 말 알아들어 지금? 안 알아들어. 한 7주, 8주 됐어? 5주 됐대. 어. 그래서 자, 이 포도랑 이것이 엄마 아빠 연말 선물입니다. 아, 잘했다. 대박이다. 엄마 아빠 대박이다. 안 오네? 아니 그날 이게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잤어. 잤어 좀 괜찮았다? 근데 새벽에 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 태몽 안 꿨어? 그러면 나는 꾼 거 같아. 알기 전에 한 3일 전인가 재민이 꿈 꿔가지고. 아 진짜? 거의 전날이었을걸? 재민이 꿈 꿔가지고 오빠 내 꿈을 꿨는데 바닷가에서 우리 가족이었어.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갔어. 해변에서 이렇게 막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엄청 큰 향유고래만한 엄청 큰 고래가 거기 막 있고 막 나한테 오는 거야. 그거랑 고래가 왜 이렇게 큰 게 있어? 이랬는데 좀 이따가 또 수영하다가 엄청 큰 악어가 오는 거야. 들인가?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가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 아니겠지. 그래서 엄청 큰 악어랑 엄청 큰 고래. 그래서 나 먹고 싶은 게 지금 많이 없어. 입덧도 좀 있어. 그래서 엄마가 해준 김밥이 필요해.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밥을 미리 해놓고 내가 밥을 해놨잖아. 밥을 해놨잖아. 우와 이게 뭐야? 애기 수채. 진짜 그때 감성이다. 우와 여기 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런 거 먹으라 그러네. 그러네. 아 그래도 엄마 마지막에 6찜 6kg면 많이 안 쪘네. 아, 많이 찐 거야. 아니야 많이 안 찐 거야. 이거는 준영이었나 봐. 근데 없어졌어. 선영이가 갖고 있었는데 선영이 앨범에 들어있나 보다. 멋있다. 와 오빠 봐 이거 봐. 아니 이건 진짜 웃겨. 엄마 아직도 아내는 조용조용한 말씨와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해주는 포용력으로 그 늘 극강해 날 것 오늘은 집에 오자마자 아 저거 쓰레기 버리고 와야지. 난 지금도 그런걸. 이거 아빠가 1시간 동안 서서 찍은 거야. 웃는 거 찍는다고 때까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태어난 지. 나 되게 인지하게 생기지 않았어? 인지하게? 침술 부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침술 부렸어요. 이거 막 귀엽지. 우리 발자국은 선영이 발. 준영이도 있어 이거는 이런 거는. 이마가 닮았어. 근데 선영이가 병원에서 아들이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게 다 파랑인 거야. 어 진짜네. 딱 일주일 됐네. 진짜네. 어 아들이라 그래서 다 파랑을 준비했는데 딱 누니까 딸인 거야. 그래서 준영이 이걸 다 썼지. 귀를 쓰고 목을 들으려고 귀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저 이마 봐. 그래서 이마 반이잖아. 딱 얼굴 반이. 그래서 누나 별명이 이마 반이었어.
진짜 맛있겠다. 오빠 엄마가 해준 김밥 처음 먹지? 어. 우와, 포도 찬스로 먹는 거야. 저거 엄마 국. 와, 엄마 표 시금치 맛있다. 소풍 도시락 싸는 기분이 들어? 그럼 새벽에 했으니까 그때는. 맞아. 난 그때도 친구들 김밥 말고 엄마 김밥 터질 것 같은데. 응? 너 안 말? 그게 말이야? 엄마 진짜 잘해. 뭐? 엄마 김밥 왜 이렇게 잘해? 엄마 진짜 중국 30년 차 갔다. 아니, 잘못 말았나 본데? 한쪽으로 꼬였는데? 엄마가 항상 그랬어. 자다가 일어나면 참기름 냄새로 맡고 이러면 엄마가 잘라 썰어놨다고 아침에, 그치? 새벽에 일어나서 다 새벽에 했어야 되니까 그때. 설마 내 미른가? 그렇지. 원래는 기른 시금치를 해야지. 봐봐. 이번에 한번 어머님한테도 해달라 그래 볼까 김밥? 어머니 김밥 안 먹어봤나? 단호님? 이 냄새 오랜만이야. 엄마 좀 잘라야 돼? 어떻게 자르지? 어떻게 자르지? 우리 엄마는 너무 아, 얇게 그래? 안 잘라. 너무 얇아. 너무 얇아. 내가 잘라볼게. 그래. 엄마가 한 김밥이 이만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은 엄마의 방식이 있어. 아니, 내 방식이 어딨어. 그냥 있어. 자르는 거지. 엄마 방식으로. 어, 이렇게 해야 돼. 뭔지 알지? 이거야! 우리 엄마 건 요거 맛으로 먹어야 돼. 공다리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맛있어! 옛날 맛이 나와? 응! 완전! 와, 진짜 맛있다. 웬일이야? 짠! 이거 김밥 케이크래 엄마가. 우와. 김밥 축하 케이크야. 아니야? 거의 몇 년 만에 먹어. 어, 저기 너무 지저분. 치즈 김밥 맛있다. 녹았어. 희한하게 엄마 집에 오니까 안 치즈야? 소화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엄청 잘 돼.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으라고. 엄마 거는 좀 짠짠해.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먹는 게. 와, 포도. 대왕 포도 같다. 야. 잘 먹겠습니다. 어디션 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래. 분명히 아침에 난 아침에 현실이 너무 좋길래 엄마 밥이 효과가 있나 이래. 효과가 끝난 걸요 뭐. 잘 꿀렸다. 라면 가게 해도 되겠죠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기가 막히게 삶았지. 굉장히 잘 배웠군. 라면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짜장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없어서 부님이 아침에 나가 사왔어요. 어우 춥더라고. 발이 얼어붙는 줄 알았잖아. 추워? 오늘? 그냥 그래. 뭐야? 나 한 가지 특이점을 알았어. 약간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요. 기분 탓인 줄 알았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다. 기억력에 쓸 에너지가 없나 봐. 그런가 봐. 원래 저는 어제 먹은 음식 다 기억나고 순간순간에 다 기억나는데 어제 집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잤으니까 그렇게. 나는 차는 잘 못 자. 어, 벌써 나왔어? 그렇더만. 완전 맛있다. 김치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그래?